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정품 케이스 간단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보라색 살 때 흰색 살까 보라색 살까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만이라도 흰색을 껴보고 싶어서 흰색 케이스 사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아이폰 11은 프로나 프로맥스와는 다르게 색깔이 딱 두 가지, 흰색이랑 검정색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거 있죠?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르고 말고도 할 것도 없이 그냥 흰색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서가. 위에부터 끼라고.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의 아이폰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로고는 없고요. 아주 흐릿하게 애플 로고가 바깥에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아, 예쁜데? 화이트 아이폰 살 필요 없었어. 이봐. 여기가 하얀색이 보이니까 왠지.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예쁘다. 어, 하얀색 예쁘네. 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뻐 예뻐. 이 보라색이라서 안 어울릴까봐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좀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외계인? 보라색 외계인. 귀엽네. 하단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찍히거나 뜯기면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은데. 버튼은 좀 아예 안 꼈을 때보다는 좀 뻑뻑하긴 하네요. 예쁘네. 아, 먼지가 생각보다 잘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검은색 먼지들이 어디서인가 날라와서 막 붙어있는 거 있죠. 하얀색이라서 유독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화이트로 딱 테두리 둘러져 있는 것도 예뻐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처럼 화이트랑 퍼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케이스 씌워주시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쁜데? 하얀색 실리콘 케이스 후기였습니다. 뿅.